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부모들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원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한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죄를 사랑해 주셔서 또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자들을 주께서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임받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전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께 예수님과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를 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2020년에 표현은요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말씀 보고 기도함 통해서 우리 개인이 잘 세워져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8월 릴레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체 카톡방에 8월 릴레이 기도가 나왔는데 온라인 예배드리신 분들은 꼭 릴레이 기도를 참조해 주셔서 기도 자기 기도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또 예배 나오신 분들은 표를 받아가셔서 자기 기도 시간 쫙 지켜서 계속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 유지를 기대해 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또 속히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이경숙 감독님하고 김종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14절 우리 같이 1절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주의 말씀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이제야 내가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경외한 줄 알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달려도 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외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고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요 시험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한 문장만 써놓고 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담당 교수는요 채점 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그러나 학생은 다오르니 0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시험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죠? 시험의 출제자는요 하나님이고 학생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 그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인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제물을 죽여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시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정말 자기 목숨을 더 귀한 이삭을 잡아 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시험의 불합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수백 개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이신제사, 이신제사는요 이방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그 것이 제사 방법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아들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 시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묶고 칼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신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주님을 위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미션 교회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시험에 합격하신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여러분, 이 8절 말씀 잘 보세요. 8절 말씀 보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대화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대화예요. 지금 모리아산 올라가면서요 이삭은 너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재물을 태울 불도 있고 재물을 잡을 칼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아무리 모아도 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삭이 한 말이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번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고 번절 어린 양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 너무 엉뚱한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말이요, 거짓말입니까? 뻥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에게 진실, 내가 바로 재물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어 대충 둘러댄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일까요? 둘러댄 말일까요?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재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기를 주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말씀 보면요, 죽일까 생각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죽여도 살려서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준비해 놓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누구나 위기 그리고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나 상황도 이 여호와의 이름 믿음을 믿고 있다면 능히 극복하고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여호와의 이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다 가지는 이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이 삶에서 하나님부터 모두 공급받았습니까? 모두 공급받았습니까?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부터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님 주신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필요를 아시고 모든 주변한 요 일에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정반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우리 공급하신 조화인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실제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있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떡 몇 개? 떡 몇 개요? 다섯 개. 보리떡 고기 두 마리. 500여 헷갈리는데 500여 기적을 행하시는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으셨을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열광했어요. 다 열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분을 왕으로 삼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들 관심은 뭐예요? 이들의 관심은요, 자신의 배였다는 거예요. 내 배, 부와 명예, 멋있다, 근사함질,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이런 것을 주는 분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요, 5,000명이 먹었다는 5,000명이라는 숫자에 강조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 작은 것이 무한하게 풍성한 천국의 실제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 손에 들어왔을 때요? 예수님 손에 들어왔을 때요. 예수님 손에 있을 때 그 작은 것이 풍성해서 정말 천국의 실제를 보여준 것이 오병의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를 통해서 말씀하자는 것은 5,000명, 5만명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참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마라.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누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단과 사망과 사단을 깨뜨리고 영생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의 일상생활에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한일에 되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요하의 삶이, 요하의 삶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 하나님은 기쁘게 하실까요? 어떤 자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랍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에게 요구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동산 에덴에서 살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딱 하나만 조건이 있어요. 그 누구나 잘 아는 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먹지 말라는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어요.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순종을 안 하면 영원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뭡니까?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 즉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홍수의 심판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 누구를 피크합니까? 노아를 피크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자세히 보면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네 차례 언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자를요 사용하시고 결과적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했다. 그것도 어떤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자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것을 봅니다. 그 10절을 보면 칼을 겪고 실제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적착이 대충 그리고 부족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한 순종은 회피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높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없고 성장을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고 하나님의 주장하는 축복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용하시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순종의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믿는 사람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순종하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뢰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적으로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그 삶을 지탱시켜주고 삶을 이끄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18절 말씀에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 때 이 언약에 여러분 내 씨가 누굽니까? 내 씨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바로 네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씨 내 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장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낙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뭐였어요? 능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며 힘의 능력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로 의지할 때 정말 순종의 삶을 나타내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지금까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순종을 쓴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아면요 삶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늘의 별을 따달라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 하늘에 별이 되겠다. 남자는 아주 이상한 멘트를 한답니다. 그럼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 아무튼 이처럼요 사랑과 순종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된 순종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요 그 순종은 고치되어지고 또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된 순종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전한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였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경외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이 넉넉히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요 순종을 만들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자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모리아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소중한 것,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백세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한 것, 불가능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피 우리는 내가 하나님 권들이 숭고하고 항복하는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 본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배우고 익히며 경험하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진 것이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그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바로 예배자의 예배자 서진 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의 삶을 모형으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나머지 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것.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전통대의 삶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더 높이 이 사랑이 이 예배가 결국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로 삼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마귀 사탄은요 어떤 모든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예배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요 결국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결국 모두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새겨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승리하는 예배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하고 저는 기도해 보랍니다. 어저께 나를 나아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추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순종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알아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학교와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된 자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 이래 하나님과 말씀하셨고 그 요한 이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다른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되시고 영생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추구한 삶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공급하시는 이 요한 이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즉각의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순종을 힘이었음을 전해 보내갑니다. 예수를 전통 의지할 때 순종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신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통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를 사랑을 통해서 예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배에 성관되어 우리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쓰임받고 귀한 영광이 복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 믿으신 귀하들은 놀라운 일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테스트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예배자들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참된 순종의 자리에 들어서 주 앞에 온전한 시험에 합격한 자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요한 이레 되신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세워지고 그 사람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도우시는 주님의 주시는 요한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아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에 성령이 교통하시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유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 바른 약자로 세워져서 주님을 닮아 주님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유시적교 성도들과 가정 학과 사업위에 그리고 육체에 약한 가운데 성도들을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